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특별히 선발되어서 바벨론의 관리로 일할 기회를 얻었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야채와 물만 마시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힘까지 주셨죠.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했을 때도 다니엘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예전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렸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지게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페르시아의 왕은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뜻을 정하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니 큰 죄를 지을 만한 시간도 없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까지도 자신이 함께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죄에 대한 벌이 끝나고 용서되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더해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순간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정하고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시고 그 빛을 비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